오늘 강의는 제가 사실 여기를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인데 오늘은 수업하러 온 게 아니고 저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 가르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 제자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어 지금.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있더라고 아까부터.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제 농장 사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농장 사진에서 내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계속 진짜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뭘 배웠나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길게는 1시간, 짧게는 한 15분 정도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농장에서 배운 10가지라고 제가 적어왔어요. 농장에서 내가 뭘 배웠나. 저 실제로 농장에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가서. 트랙터 운전하고 닭똥 치우고 들판에 풀 깎고 이런 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보이는 장면들이 전부 다 제 농장이에요. 첫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저희 농장에 가면 농장 안에 수령이 한 거의 100년 넘는 호두마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들이에요. 호두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정확하게는 좀 호두가 아니라 피칸이라고 해서 그 미국 중서부하고 멕시코에 이렇게 산재하는 야생 호두나무예요. 이렇게 약간 좀 길지. 한국 호두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 피칸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열려요. 그래서 가을, 늦가을이 되면 저게 다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갖고 수확을 해서 까먹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 나무들 중에 열매들 중에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매달려 있는 애들. 그런데 떨어진 호두들은 그 해 그 중에 일부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나무가 되는 어린 가지들을 많이 봐요. 근데 나무에 저희가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 열매가 나무 끝에 매달린 채로 호두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숨어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열매에서 이 열매가 나무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라면 저 호두나무 앞에서 엄마 호두나무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돼서 잘 익었는데 땅이 무서워서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기회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는 호두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떼어서 열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호두가 땅에 떨어져서 그 중에 정말 일부가 나무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무 끝에 매달린 호두가 나무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제가 저 호두나무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강연을 이렇게 오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독서 모임 어디 초대받고 이러고 뭐 어디서 기업에서 강연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의 안 가거든요. 안 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왜 여기는 되게 재밌어 하면서 오고 거기는 안 갈까? 독서 클럽 이런 데서 저 초청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제 책 다 읽었다고 하고 우기고 막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주체 측은 나를 잘 알고 굉장히 이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되게 좋아해서 부르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재미가 없지, 나가면.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다 내 책 다 읽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접 다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은, 흥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 책의 내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 지금.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책 들고 와서 거기다가 막 스티커 잔뜩 붙여갖고 왔더라고. 무서워 죽겠어 지금. 말 잘못할까 봐.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책에 나온 얘기하고 반대하는 얘기 있으면 금방 지적질 들어올까 봐 겁이 나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 그냥. 자, 두 번째 교훈. 제 농장에 가면 농장 자체를 감싸고 도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이 동그랗게 돌아요, 강.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면 그땅 전체를 강이 이렇게 도른 다음에 붙어들 듯 하다가 나가버려요. 되게 이쁜 강이, 농장 전체를 다 감싸서 나오는데, 저 그것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강이 돌까? 그 지형에서 강이 이 땅을 도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지름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강이 직선으로 흐르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 그렇게 강이 도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강은 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옳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무턱대고 일을 하고 무식하게 도전하고 하는 것만 옳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고 도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강은 그걸 이해하고 도는 거죠. 만약에 강이 직선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그 대지를 휩쓸고 간다 그러면 어느 날그 강이 없어질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지다거나. 근데 강이 돌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강이 도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독특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서 포용력이라든지 순리라든지 이런 것을 강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점점 더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가졌던 나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갈 때만 해도 저는 다른 인종,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쟤는 저런 성 정체성을 갖고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종교를 자기 종교로 받아들이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혹은 그거를 스스로는 뭐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편견에 쌓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워지더라고요. 아, 결국 내가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게 그닥 없구나. 강도 저렇게 도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저강 보면서 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차분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농장에 도는 강을, 그 강이 너무 이쁘고 그 안에 불의 옥잠이 아주 이쁘게 펴 있어요. 항상. 그거 보면서, 아, 저 강이, 저렇게 큰 강도 안고 도는구나. 안고 돌아야겠다, 다들. 이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 내가 농사 진다 그러면 자연에서 계시고 그렇게 좋은 데 있어서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농사는 자연에 반하는 일이에요.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천연, 자연, 농사,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 어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농사는 엄청나게 자연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은 좀 색다른 점을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가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때그 속성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배워요. 그러니까 나는 농사가 되게 자연과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한 번에 부서지는 걸 느껴요. 그 넓은 땅을 내가 갈아서 거기다가 뭐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그러는데 그 갈아버리는 순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살던 그 풀밭이 하나의 작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떤 식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농사예요. 그런데 일상 상식에서는 자연에서 살고 뭐 농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가 제가 농사지면서 이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농사가 자연을 망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니까 그거를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딱 그렇게 멋지고 낭만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소가 뭐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모두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맨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농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자연에 반대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또한
그렇게 반대되는 일어난 데서 거기서 살려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그거를 방어하는 일을 역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벌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잡초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보다 오래 살고 있었던 뱀이나 개구리를 다 몰아낸다든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거가 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알았던 것에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 용어에서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네 번째. 제가 농장을 인수하자마자 제일 급하게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실나무를 사다가 그 동네에 있는 과실나무를 사고 한국에서 밀수를 했어요, 나무를. 미국에는 그런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귤나무도 좋은 게 없고 싱고배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나무를 다 가져다가 다 농장에다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농장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지금 막 심은 나무가 혹은 옮겨놓은 심은 나무가 일상적으로 거기서 오래 자랐던 나무보다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4배 정도의 영양분이나 4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거기서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시 옮겨간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나무조차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사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4배 더 받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옮겨와서 뿌리를 그 땅에 밟고 열매를 잎새를 내려면 4배 정도의 양분이 더 필요하고 4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약하면 멀쩡하게 다 자라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안 열려요. 그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2년,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혹은 열매가 열려도 너무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삶에서도 이런 게 똑같은 가치가 나타나요. 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뿌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죠. 가족, 지역사회, 친구, 그다음에 나의 자존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언가를 열으려고 해도 열매가 열지도 않고 꽃이 피어도 인연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열매를 안 내는 거죠. 그게 결실을 이룰 만한 가치로 전환이 안 돼요. 나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체계에서 철학체계가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내가 왜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가치 기준이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면 정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확신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여는 것 같기도 한데 결실이 없거나 열어놓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지도 않거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몇 년 몇 년 고생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뿌리 자체가 가족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네 철학 체계일 수도 있어요. 사업도 철학 체계 안에서 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무에서 제가 그런 거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거기도 제 농장에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라 그랬자 지금 이렇게 진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사는 사람한테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의 겨울인데 그래도 가끔 얼기도 하고 그래요. 서리도 내리고. 근데 야채 중에 상추는 가장 얇은 야채예요. 정말 종이짝짝하고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물기가 쭉 해갖고 그냥 뜯어져 버리잖아. 물로 조금만 더 열심히 있어도 녹아버리는 게 상추예요. 근데 이상하게 상추는 아무리 추워서 온도가 얼을 정도의 온도가 돼도 상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 상추가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채 중에서 가장 어린 야채인데 멀쩡해. 대신 이 정도 추위, 즉 얼음이 어느 정도의 추위에 오렌지 나무 20년짜리가 죽어버려요. 뿌리채 죽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거 제가 내가 이거를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흙수저잖아. 그죠? 그런데 흙수저에 대해서 투덜거릴 게 없어. 나는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금이나 은, 동 끓이려면 뭐 다 쓰는 줄 알아요? 흙그릇에 안에 쓴단 말이에요. 흙은 금을 품어서 그 안에 가둘 수가 있는 게 흙이에요. 그게 우리가 흙수저인 거예요. 상추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오렌지야. 그냥 금방 죽어버려. 환경 변하면. 우린 절대 안 죽는다고. 흙수저 투덜거릴 필요 없어요. 흙수저 안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갖다 끓여버려서 그냥 막.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6번 넘어갈게요. 그 나무가, 아까 말한 호두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 이제 멀쩡하게 되게 잘 자라던 호두나무가 아침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통나무 쪽, 이렇게 내 몸보다 훨씬 더 큰 가지들이 그냥 쩍 잘라져서 바람이 분 일도 없는데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자주 그래요. 근데 가서 그 나무 끝을 가만히 보면 안에가 썩어 있거든요. 밖에서 볼 땐 전혀 몰랐는데 안에 구멍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그것을 잘라낸 거예요. 얘를 안고 계속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큰 가지가 자기의 일부 한 3분의 1, 2분의 1 되는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연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떻게 더 크고 싶거나 더 성장하고 싶으면 나도 내 몸을 자르는 경우처럼 그런 극단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커지고 지금 이 나무가 100년, 200년 자라려면 그 가지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서 다시 세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의지를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것,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 중간에 다 공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도 아 이게 인간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나무도 저렇게 자기 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나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꿈의 크기가 대단하다면 그 대단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어떤 것들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제가 닭을 되게 많이 키우는데 뭐 많아봤자 150마리긴 한데 그래도 알이 많이 나올 때는 뭐 몇십 개씩 나와요. 지금 내가 맨날 농담으로 혼자 먹긴 너무 많고 팔긴 적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친구들 계속 주니까 그것도 그 약간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 그냥 계속 주자니 좀 그렇고 또 안 주면 언제 또 주지 이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팔자니 또 내 인건비가 안 나와요. 또 그거 한 박스 해봤자 20개짜리 잘 받으면 12불 받는데 만 얼마씩 받는데 또 나가서 그걸 팔자니 아 내가 그냥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닭을 지금 줄일까 더 늘릴까 차라리 더 늘려버릴까 고민이 한참 많은데 근데 제가 지금 닭을 키워보면 특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닭을 키우는 이 닭장 안이 나는 그 닭들이 아마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가장 안전한 상태에 놔도 있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쥐들이 나가서 마음껏 벌레 먹고 뛰치고 돌아다니고 저녁 때 해 떨어지기 전에 해가 막 지려고 하면 그때쯤 퇴근해요. 퇴근해서 다 횟대 가서 다 앉아있거든. 하루 종일 잘 노는 거예요. 어디 막 모래덩이 가서 뭐 등목도 하고 벌레도 잡고 다니고 뱀도 쫓아다니고 뭐 이러고 다 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낳는 알이니까 뭐 품질도 되게 좋고 그러겠죠. 근데 그중에 이제 닭들을 키워보면 수탉들이 암탉 12마리에 수탉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보고 남자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인간 세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수탉들 중에 대장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러니까 12마리당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7, 8마리가 지금 수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탉 그 안에서도 대장이 있는데, 이 수탉들의 행동을 보면,
밖으로 나가서 암탉들을 끌고 나가서 자기가 먹을 자리를 찾아대요. 그리고 먹이나 뭐 먹을 게 있으면 구구구구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게 있다고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춤을 춘다고요. 그럼 새끼들이나 암탉들이 와서 그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딴데 가서 또 먹이 찾아갖고 먹이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먼저 다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이 절대로 먼저 먹는 일이, 그런데 이상해. 나 수탉이 밥을 먹는 적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일 뚱뚱해. 뭘 처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눈 뜨고 볼 때는 먼저 먹는 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더는, 이게 수탉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마 혼자 뒤에서 다 챙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탉과 새끼들이, 아니, 암탉과 새끼들이 수탉의 보호를 받고 같이 자라는 거를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공동체를. 수탉들이 정말 그렇게 보면 되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거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닭장에다 일찍 퇴근하려고 닭들 보고 이렇게 빨리 퇴근하라고 조를 때 있거든요. 그럼 들판 다니면서 막대기로 막 이렇게 두드리고 다닌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다 늦게 들어가는 거나 혹이 어디서 뒤늦게 놀다가 막 혼자 놀래갖고 방향 못 잡고 있는 암탉들이 나타나면 수탉이 막 안절부절한다고요. 걔가 들어올 때까지. 막 지가 나서서 나랑 싸우듯이 덤비려고 하기도 하고, 얘가 닭장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챙겨야 되니까. 그게 분명한 리더예요, 그게. 먹을 거 지가 먼저 안 먹고 다 챙겨주고, 위험이 있으면 나서주고, 그리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탉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덟 번째. 작년에 해바라기를 좀 심었는데 재미를 봤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올해도 해바라기 심었는데 종자를, 작년 종자는 러시아 거를 갖다 심었는데 올해 종자는 우크라이나 거를 심었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네. 근데 지금 막고 싶었어요. 나 오기 전에 막 피더라고요. 해바라기 너무 예뻐요. 나는 해바라기가 그렇게 예쁜 꽃인지 사실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해바라기가, 왜또 어렸을 때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없잖아요. 특히 뭐 10대 이럴 때는 지가 꽃인 줄 아니까 뭐 지나가는 꽃을 볼 리가 있나. 근데 20대만 지나가도, 20대, 30대만 돼도 꽃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나이가 더 들면 꽃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꽃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 꽃회사, 꽃 매장에 가보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얼마나 꽃 사러 많이 오는지 몰라. 아마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느낌상. 막 40, 50 넘은 아저씨가 전화기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꽃에다가 사진 찍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가 봐.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좀, 바로 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해바라기가 우리가 알고 이러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꽃을 심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으려 보니까 해바라기 꽃 뒤편에 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도 내가 인스타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뒤를 배경으로 해서. 이상하다. 나는 해바라기가 해 따라서 이렇게 스 돌아서 해바라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건 아침에 잠깐 바라보는 거고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 사실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한 사고, 평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들이 생각보다 아닌 게 되게 많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계기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막 바라보는 것,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만약에 해바라기가 해만 계속 쫓아보다 바라봤다면 제 생각에는 그 해바라기가 그렇게 안 열을 것 같아요. 타거나 아니면 그 성질을 다하지 못할 거니까 적당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바라보고 그다음부터는 등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온 분들 되게 많을 텐데, 혹은 멘토를 찾는 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멘토나 선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어리거나 혹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것 수도 있는데,
가치 기준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앙하거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 좋은 선생을 구하는 구별법 굳이 알려준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면 더 배우시고 그 사람한테 안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지는 사람일수록 나쁜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은 여러분들을 내가 맨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의 어깨를 듣고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 체계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가두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게 내 걱정이 돼요, 그게. 항상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누군가에 몰입해갖고 그 사람 말만 믿는 거. 여기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나한테 문자 가끔 이런 문자 자주 오는데 제가 평생 한 번 책도 읽어왔는데 선생님 책 읽고 변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일생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긴 사람이니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을 볼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울타리에 가두는 사람이냐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냐 그걸 구분해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만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해바라기도 해만 바라보진 않으니까. 아홉 번째, 제가 트랙터로 땅을 저렇게 열심히 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봄 되면 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트랙터로 땅을 갈아보니까 그 이랑과 이랑 사이를 맞추려면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중간 정도만 가도 이게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가 삐뚤어지면 그 다음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져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지는 게 뭐 별거라고? 이게 굉장히 별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랑과 이랑 사이가 고르지 않으면 수학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나야 뭐 팔아서 뭐 먹고 사는 거 아닌데 수학은 또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상관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옆집 농부가 비웃어. 그거는 수학보다 더 힘들어요. 수학은 내가 뭐 종자가 어떻더니 뭐 비가 어떻더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옆집 농부는 야, 그 줄도 하나 못 맞히고 하면서 이거는 미치겠는 거야. 지나가면서 꼭 쓴단 말이야. 그리고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고. 저 줄을 맞히는 거에 애를 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래서 다른 농부들은 거기에 레이저 측정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GPS 따라서 뭐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낡은 트랙터 갖고 다니는데 되게 잘하거든. 비결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밭을 간다 그러면 저 끝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지평선을 보는 거야. 그리고 지평선을 보고 여기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돼. 조금만 내가 앞에 쳐다보면 줄을 삐뚤어지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지평선 끝을 보고 하나의 직선을 만든 다음에 두 발짝 더 옮겨져서 그 지평선 끝에서 두 발짝쯤 생각한다는 곳을 놓고 또 쳐다가야 되는 거죠. 그 여기 지금 어떻게 가는지는 무심해야 돼요. 이것도 맞나 틀리나 쳐다보면 그 순간 무너진다고요, 줄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갈아야 돼. 왜냐하면 옆집 농부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목표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가야지 곧게 옳게 가요. 막 중간에 걱정하고 들여다보고 막 영향받고 혹이 내가 뭐 잘하나 못하나 친구가 뭐라 그러는데 그 말이 맞나 너는 성격이 그래 그러면 나보다 쟤가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흔들리고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사명과 목표가 명확하면 그거를 저 끝에다 두고 저 하늘 끝에다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요. 옆에 동창은 지금 뭐 매장이 몇 개라는데 나는 지금 왜 뭐냐 이 꼴이야. 뭐 나보다 젊은 후배가 뭐 뭘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그 생각할 게 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꿈과 내 목표만 앞에다 놓고 정말 끊임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은 줄이 똑바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삐뚤어졌나? 자, 열 번째. 우리 농장에 직원이 몇 명 더 있는데 그 중에 세 명은 동물 직원이에요. 고양이 두 마리가 있고 개가 원래 두 마리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지난번 사장학개론을 거기서 하고 났더니 누구를 쫓아갔나 봐. 그날 이후로 개가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개 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가 지금 직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하는 일은 닭장 안이나 헛간 주위에 있는 쥐를 잡는 일이고, 개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예요. 개는 그 염소가 저 염소뿔이 가끔 그 울타리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염소뿔이 걸리면 그거 걸렸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 굉장히 큰 업무예요. 이걸 이틀 놓치면 염소가 죽어버리거든. 그 다음에 소가 울타리와 울타리의 그, 캐를 가드라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쇠봉을 박아놓고 그 쇠봉을 밟고는 소가 못 오니까 그렇게는 그런 정도의 소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개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차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 가드가 있는데 혹시 가드로 소가 넘어오면 그걸 막는 일이 개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의 일은 닭장에 있는 닭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거를 물어다가 집어넣는 게 개의 일이에요. 되게 여러 일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 고양이와 개가 어떻게 내가 키우는 짐승을 알아볼까? 우리 고양이가 밥을 안 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는 지가 밥을 먹는 일이 일이거든. 쥐를 잡아먹어야지. 배고프면 쥐 잡아먹는 게 쥐 일이니까 그게 겸사겸사 돼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안 줄 때도 많고. 그리고 되게 느릿느릿하고 여유작작해 보이는데 아침에 가보면은 머리 없는 몸이 가끔 있단 말이야. 사냥을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새도 엄청 잡아내고. 새도 가끔 먹다 남으면 나 거기 묵는 방 그 카펫 앞에다 올려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얘들이 왜 병아리를 안 잡아먹을까? 병아리는 잡기도 더 쉬운데. 병아리는 안 잡아요. 닭을 공격하는 일도 없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개도 온갖 짐승을 나 한번 길을 가다가 농장이 커요. 농장 길을 가다가 우리 개를 만났어. 아는 개네? 하고 지나가는데 개 입에 뭔가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상체는 없는 어떤 하체를 물고 가. 뭔지 지금 짐작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뭐를 잡아먹었는데 토끼인지 아니면 뭔지 잡아먹었는데 그거는 왜 잡아먹고 염소는 안 잡아먹냐고요. 왜 닭은 안 잡아먹냐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개와 고양이가 사람이 기르는 것은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서 오히려 지들이 그걸 지켜요. 내가 그 농장에서 자면 개는 밤새 일해요. 닭장 헛간으로 뭐 들어오는 짐승이나 혹은 노리는 짐승들, 산짐승들 이런 거 있을까 봐 뭐 소리가 나는지 어쩌는지 밤새 짖고 돌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엔 졸지 이제. 그러다가 염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땐 뛰쳐나가요. 아, 염소가 저렇게 우는 건 울타리에 걸린 거구나.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특한 일이잖아요. 월급 줘야 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개와 고양이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주인이 기르는 가축은 명확하게 알아본다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기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 이거는 하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을 하던 뭐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휩쓸려집니다. 사람한테 휩쓸릴 수 있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 즉 그 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죠? 염소를 죽이는 일이겠지. 혹은 닭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개를. 개를 잡겠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고양이나 개를 다시 데려오겠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이런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나는 삶에서 농장 일하면서도 이런 거가 결국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교훈들은 사실은 어디에서도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보면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적어본 거예요. 아 이런 일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살면서 지내보니까 농장에서 일하건 사업을 하건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들은 거의 동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농장에서 배운 일이에요. 끝. 번외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건 색다른 얘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스타로도 엄청 연락이 오고 문자로도 오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우편물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제가 오늘 이거 번외로 하는 건 이거예요. 아무도 어쩌면 아무도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유명인하고 연락하는 법.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저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제가 유명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이게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나 나름대로.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아마 힌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뚱맞은 걸 뒤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강의와 전혀 상관없는데. 볼게요. 흥미롭지 않아요? 예. 네. 자, 번외. 여러분들이 유명한인한테 연락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는 문자에 내가 왜이 사람 대답하고 이 사람 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을 보면 적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분의 열성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열정이나 열성에 대해서는 정말 미치도록 공감하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미치도록 무언가를 추구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매일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매일. 100일 동안. 왜 나한테 100일 동안 보내냐고. 근데 그 정성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예쁜 여자를 찾아다니고 막 거기 가서 연애 편지 보내고 막집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걸 되게 낭만적으로 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스토커예요. 범죄예요. 이게 위법 사항이 됐다. 이제 범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 상에서 똑같은 거죠. 예전에는 그게 진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되게 멋있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조차 있었어. 무턱대고 드러대기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집 앞에서 뭐 박진영이 어디 뭐 무슨 뭐 계약 맞을 때 거기 회사에 가서 뭐 며칠 동안 기다렸다 뭐 어쩌다 뭐 이게 신화처럼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일 연락을 하고 매일 만나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몰라요, 본인이. 이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는 거를, 감정적인 피해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삭제. 그러고 안 보겠죠. 본인은 막 계속 보낸 줄 알고 100번 보냈고, 아, 이제 나 잘했다 하고 이제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리겠지만,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있는조차도 이제 잊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나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수가 항상 있어요. 되게 희한해. 그렇게 오는 사람이 한 2, 30명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누가 찾아들어. 뭐야, 자기들끼리 이거 저기 무슨 뭐 티켓을 파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지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방식이 그 해당 당사자한테는 전혀 접근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지금은 그 방식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부족한 자기소개예요. 저는 뭐 불꽃소년입니다. 화가 확 나버리죠. 자기의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을 이렇게 나도 내가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려면 저는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다 소개할 판인데 아니 지 아이디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한국은 그 인터넷상의 아이디 개념을 자기 이름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은 자기 본명을 가르쳐 주는 게 무슨 국가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딸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내가 딸 사진을 요구한 적도 없고,
5살짜리 딸내미에 대해서 뭐 이름도 소개도 않고 지 본명도 모르는데 어디다 공개하겠냐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고 되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소개가 돼야 돼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를 접근하고 있다는 그 개념이 나한테 서이잖아. 근데 너는 나 알지? 내가 너 안되니까 너도 나 알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써. 그 예의에 없는 거예요. 예의가, 일단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질문 얘기 또 할 건데,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을 하려는 사람 중에 한 반은 질문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당신 때문에 앉아갖고 내가 다섯 가지를 지금 써야 되는 거야.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내가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섯 가지는 왜 정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은 이 질문이 급조된 거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의미 없는 질문이가. 이 의미 없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 나도 의미 없는 대답이 되겠죠? 그걸 잘난 체 하려면. 자, 그럼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 가족입니다. 둘째, 신의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문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 어떤 분들이 연락 주세요 이렇게만 써놔. 그런데 비공개에 들어가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랑 문자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시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특히 유명인은 그러지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업무상 무슨 이런 그 개인적인 사업과 개인 용도로 쓰는 어떤 전화기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SNS 문자상에서 벌어지는 통신이잖아. 거기다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문자 하자는 거지 지금. 그리고 너무 긴 내용. 읽어보면 그거를 책으로 그냥 나올 정도야.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대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긴 내용이 되게 읽을 만했던 거는 내 기억에 서너 편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내용이 너무 길으면 어차피 사실 나이 든 사람들 잘 안 읽어요. 뭐, 거기다 노안까지 있어갖고, 그거 돋보기 해가면서 막 분석하면서 읽을 시간은 없거든. 그러니까 안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네 가지는 전화 시도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실수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전화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전화기가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까.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받으세요 또 문자 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거는 무례한 일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근데 전화가 오히려 예의 바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전화 먼저 시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유명인들은 숨게 되는 거죠. 거절하게 되고 삭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 그죠? 어떻게 연락하냐고. 기준이 있어요. 저걸 하지 않으면 돼. 유명인들이 연락을 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가장 걱정돼. 이거 뭐 적어. 적지 마 이거. 지속적인 일이 되는 경우야. 저 사람이 문자를 했는데 또 문자를 하고 이걸 대답하면 또 대답하고 이렇게 돼서 막 계속 귀찮게 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나는 대중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그래서 뭘 얘기했는데 이게 막 캡처돼갖고 올라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 한도 내에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막 너무 자랑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찾아와. 여기 지금 문자라고 그랬지만 현실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이걸 이게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저희 회사에도 찾아온 사람 너무 많아서 회사 직원들이 되게 귀찮아한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까지 와갖고 회장님 저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급한 일인 것 같아 모시고 갈까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제 쳐다보질 않더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소통하는 건 저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하고 연락을 할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가 이 문자를 보내놔서 대답을 하고 주고받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명분이 알려져도 괜찮은 명분이 있어야지 유명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것이 스토리가 될 만한 일인가 할 때 움직여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가 혹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기업가들한테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 가치를 주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걸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에서.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이 그 사람이 인터뷰나 책으로 통해서 이미 나온 거는 질문하면 안 돼. 내가 책에다 다 써놓은 얘기인데 거기다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 책에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책 내용을 다시 읽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즉 저 두 가지 가치. 명분을 만들어주고 왜 당신이 나한테 연락해야 될까 할 만한 가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연락했던 기억나는 게 중에 어떤 게 뭐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 아들 생일날 선생님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사인을 해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을 놀래키고 싶어갖고 우리 아들이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책 한 권에다가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글을 적어서 보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제가 그래서 한국 돈으로 17만 원을 들여서 우편물을 해갖고 그걸 보내줬어요. 책 두 권을. 근데 아무 연락은 없더라고. 스토리가 될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러면 서로 연락이 되고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욕구 계기가 생길 때 유명인이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친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그게 연결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온 박민혜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업을 이제 아직은 꿈꾸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가로서보다는 선한 부자의 모습으로서 제가 닮고 싶은 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팬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자가 된 후까지 유지하면 좋을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거 내가 책에 쓰지 않았나? 책에서 썼고 방금 선수에서 했는데 그 회장님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예. 회장님에게 심어져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마음가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거나 책에 써여져 있는 사람만큼 너그럽고 보편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살까지? 33살, 4살 무렵까지. 저는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극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기도 했었고 아주 극단적으로 자긍심이 강한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좀 줄여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한 기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문제로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자각성 고민을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주차장에 뒤로 이렇게 주차하다가 그 주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 스스로의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한 날 한 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다른 피부나 다른 인종, 혹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성적 정체성이 틀린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멸했던 사람 중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되게 경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 다닐 때 잠깐 과대표를 했었었는데 아침에 여학생들이 와서 반갑다고 막 안수하려고 하면 어디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고 정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처음에 연애하던, 데이트하던 여자하고, 와이프 전에 여자하고, 아무 일도 없이 3년을 연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멋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수천여 수천각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되게,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남에 대한 보편적 사고방식 기준을 못 배우고 자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33살 그날 저녁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과, 그걸 내용을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긴데, 근데 그 바뀌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내 안에 좀 있었었는데, 나는 굉장히 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걸 뭐라고 하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딱 그런 성격이었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재수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기 친구 와이프들 안아주기도 하고 뭐 반갑다고 인사하면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아주 보편적인 사람으로 지금 흑과 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게 한날 그게 저녁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 가치 기준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사업도 커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싫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거의 안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내 주변에서 누구는 어쩌다 뭐쩌다 해도 그런 판단 잘 안 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가면 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런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범죄냐 아니냐만 판단합니다. 범죄라면 내가 관여하지 않지만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향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중에 뭐 동성연애를 하는 애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이 애 중에 누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할까?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 해보거든요. 아 뭐 불편하긴 하겠는데 이해가 좋아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까지도 생각을 해요. 혹은 이혼녀를 데려오면 애 딸린 애를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지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여유나 혹은 보편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이 들면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녀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자, 다른 질문 또 해봅시다. 통찰력을 기르고 싶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고 그거를 또 계속 이제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가? 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 고민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 또는 통찰력을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말하는 통찰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방 그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을 파악하는 힘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요. 그거를 제가 따로 공부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근데 아마 버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도, 그 아까 말한 그 33살 이후에 버릇이 되게 영향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어쩌면 물리학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순간에는, 다른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를 뒤집어 보거나 뒤로 보거나 돌려보거나 하는 걸 어떻게 능숙하게 하는 편이에요. 일상에서 항상 능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그냥 안 받아들이고 한번 뒤집어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조직이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그 사장학교가 내가 관여돼서 지금 수업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한국은 1기, 2기 이런 말 쓰잖아요. 수업 받으면. 그럼 왜 기수 문화를 그 기수에서 그걸 넣을까? 안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질문을 해보는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1기 2기 하는데 그것도 선배라고 또 1기 선배 따죠 또.
아, 근데 얘다 나이도 틀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도 다 틀리고 있는데 뭘 그거 먼저 나한테 수업받는 게 무슨 거기서 선후배가 연결이 되냐고. 중대를 우리가 1기, 2기 내가 수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긴 진짜 선후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리고 그거에 되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선배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게 보기엔 이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거 필요 없겠다 생각하면 이거를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말을 바꾸면 돼. 그래서 1반, 2반 그런단 말이에요, 사장학교에서는. 그럼 1반, 2반이니까 다 평균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한번 수정해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장학교 저기 이사장님이랑 요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한번 받고 나면 반을 만드는데 그럼 반장을 뽑잖아요. 반장을 뽑는데 용어를 회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대학교 CEO 과정은 회장이라고 그래요. 노인애들 그거 좋아하거든, 회장이라 소리. 그리고 회장 누가 돼, 대부분? 나이 제일 많고 돈 많고 사업체 큰 사람이 회장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회장 짓을 거기서도 해, 동기들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위계질서가 생겨난다고, 그 안에서. 그게 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동기처럼 서로 형제처럼 서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말을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문제 이걸 통찰력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다른 방식 혹은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일단 훅 받아먹지 말고 맛보고 받아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되게 계산할 거 되게 많고 생각해 볼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다른 사람이 한 답이 더 좋은 답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인수해서 나를 도와줬던 중국 그 전 사장, 왕 사장이 저를 가르칠 때 아주 초기에 별 디테일한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이제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리 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정말 그걸 다 메모했단 말이에요. 그 메모한 거에 딱 반대를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방식을 나는 이 비즈니스를 사서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모는 여전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전화 받을 때는 네가 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부사장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최종 책임을 안 진다. 뭐 점주가 연락 오면 어떻게 처리해라. 전화번호는 뭐 즉각 받을 수 있게 점주마다 코드 번호를 붙여라. 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는 60개 회사를 가졌는데, 60개 매장을 가졌는데 나는 지금 몇천 개를 가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는 나는 몇천 개를 할 사람인데, 몇백 개, 몇천 개를 하는데 저 사람 방식대로 하면 나는 죽어. 하루에 전화 받는 것만 해도 몇천 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 혹은 어떤 상황, 현상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통찰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그냥 일상의 행동, 행위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통찰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다른 질문. 예, 경남 김해에서 온 정치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6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떨리네. 사실 사업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며칠 전에 사장님 그 기초사장학회도 다녀왔고 그 참여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또 책을 한 두세 번씩 보긴 했는데 그 김밥하는 CEO부터 자기 경영 회장님 그 이전 책을 일주일 동안 다 한번 좀 속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책에 많이 나타나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그거는 따로 질문을 드리고 회장님께서 항상 그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을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 유쾌하게 강의를 해주시다가 진지하게 음식에 대해서 모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먹는 걸 조절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뒤로 저도 좀 조절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4차원적인 이상한 질문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저 혼자 유추했을 때는 혹시 그 생명이 저희도 이제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영양분이 식물이나 자라고 그 식물이 또 동물이 여러 동물들이 먹게 되고 그 동물이 또 인간이 또 섭취하게 돼서 그런 그 토양이나 공기 중이나 어디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질이나 유기체로 형성되어 있는 인간인데, 그러면 그 물질들이 회장님하고 저도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저 질문이 그렇게 웃을 만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한번 그거 물리학자가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해서 계산한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살아계셨던 분이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 그 거기에 있는 그 몸에 있었던 원자의 숫자가 지구상에 뿌려져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지면 개인당 두 개인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아마 종교학자가 그걸 물리적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왜 설명하냐면, 저도 이거를 잘못 설명하면 저렇게 4차원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질문이. 근데 저는 어차피 생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가 운명처럼 이어져서 막 이렇게까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까지는 미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하는 영향력은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던 혹은 환경에 있던 그거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폭식을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생명을 지나치게 먹는 거예요. 내 몸에 좋지 않을 정도까지, 내 식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나한테 좋을 리가 없겠죠. 그 자체도. 그리고 내 몸에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 즉 생명체를 먹는 일은 내 몸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거지. 그걸 먹어야 되는 거는 나 몸한테도 안 좋고 저 생명체도 안 좋은 일이니까 그 자체가 내 운이나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세상과 환경과 사회를 보는 관점들이 고라지겠죠. 그리고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저는 과식, 폭식 혹은 늦은 저녁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녁을 6시 전에 끝내요. 빠를 때는 4시 반에도 먹어요. 점심은 12시에 먹고. 그럼 저녁에는 항상 공복 상태예요. 잠은 11시에 자는데.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는 저절로 음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잠을 들어요.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폭식, 과식, 뭐 지나친 기름진 음식을 안 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음식을 6시에 먹으면 어디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 대부분은. 그리고 누구랑 먹겠어요, 집에서 먹으면. 가져가고 먹겠지. 사업을 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는. 여기 와도 대부분 저녁에 제가 일찍 돌아서 밥해요. 저녁 약속 저는 안 잡습니다, 잘. 여기 되게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뭐 만날 때나 가끔 저녁하고, 그렇지, 대부분은 약속 있는 척하고 집에 와서 밥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식하는 자리, 폭식하는 자리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자리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운도 따라서 붙는 거죠. 그런 자리 안 가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꼭 막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4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난 자신 아직 없는데, 뭐 그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덤빕니다. 네. 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게 채소를 먹을 때는 그런 게 좀 덜했는데, 뭐 육류 같은 걸 먹을 때는 약간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하려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책감 같은 것도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많이 먹고 싶을 때는. 근데 그런 걸 덜 가지고 회장님 말씀은 자리를 구별하면 정도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고기를 먹는 거에 죄책감을 안 느끼는 이유가, 저희 농장에 닭이 가끔 죽으면 정말 이상한 소리 같지만 다른 닭들이 그걸 뜯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쟤도 쟤를 먹는데 나는 왜 저걸 못 먹지? 그래서 죄책감은 안 갔습니다. 어차피 사회, 그러니까 나는 뭐 채식주의자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 구조, 지금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육식으로만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보편적인 세계 윤리라면,
우주의 원리라면 그렇게 안 돼도 있겠지. 육식동물은 아니니까 육식동물 자체가 없겠죠.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게 용인된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그렇게까지 막 도덕심까지는 없어요. 닭고기 맛있더라고요. 자, 또. 저 있습니다. 네, 네, 어디 있습니다. 네. 네. 어디야? 저 2층입니다. 아, 예.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41살의 서두코고요. 마이크 조금 열고 얘기해 주래? 예, 41살의 서두코고요. 예. 작년에 엄청난 실패를 하고 광주에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광주라는 환경을 해치고 여기 왔고요. 잘 들려요? 예. 이 수업도 회장님께서 연문으로 들어오라 하셔가지고 티켓팅을 안 했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빌어서 다시 들어왔고요.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성공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짜고 2025년 4월까지 30억을 이제 자산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서 공을 하나 더 붙였으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적으로 이제 한번 성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마케팅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책에서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나 뭐 그다음에 백만전자 시크릿에서 보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그 책을 받았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자본이 들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멘토님은 켈리체 회장님인데 김성호 회장님은 제 멘토님의 또 멘토님이시니까 메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 회장님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용기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질문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게요. 하나는 연문으로 돌아간 적 없어, 나는. 문이 안 열리면 연문도 찾아보란 얘기지. 아니, 정문이 있는데 왜 연문으로 들어와? 정말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면 세상에는 연문도 있더라라는 거를 가르치는 건데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다 정문으로 고생해서 온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근데 이제 언급하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제 주변에 이 연문 정책에 대해서 나는 내 그 수업에서는, 사장학 수업에서는 이건 좀 가르치거든요. 사장들이란 사람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 다 똑같아 보면, 여기 온 사람들은 성향이, 근데 내가 번개나 이런 게 보면 알아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그냥 정지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무언가를 위해서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첩보쳐서 말하면 아마 이건 내 책의 영향에 공감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선한 의지력, 영향력 이거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자체를 모아놓아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어디 가도. 그래서 이렇게 번개 모임하거나 사장학교 모임을 하면 지들끼리 엄청 친해지거든? 심지어는 오늘 만났는데 여기서 친해졌는데 마치 되게 오랜 사람들처럼 친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예요? 친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안 된다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될 때, 즉 정문이 아닐 때 그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가 아까 말한 연문이고 또 하나가 뒷문이에요. 근데 뒷문은 뭘 얘기해요? 불법이지. 그러니까 근데 정문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연문이. 그래서 세상에는 연문이 항상 있어요. 모든 거에 연문이 있어. 그 모든 일에 연문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사람들, 그거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성공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문을 꼭 찾아내야지. 저렇게 연문 온 거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된다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사장학교 39세 이상은 못 들어온다는데 39세 넘은 세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연문 정책에 관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 내가 안 쓰고, 그걸 되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책을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연문이 존재하는지. 즉, 다른 사람이 안 된다. 주변에서 뭐 형제, 자매, 여러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뭐 동창들 뭐 그러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그걸 도전하는 사람들. 즉, 연문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단계 얘기 좀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가끔 수업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말해요. 왜 내 책을 다단계 회사에서 교재로 쓰냐고. 어? 그 안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을 텐데. 자,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그 업계 자체가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회사는 좋은 상품을 파는 다단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다단계에 대해서. 그게 자기 브랜드가 아니야.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자기 회사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는 독립 브랜드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다단계 가서 일할 정도의 열정이면 차라리 사업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 그리고 그 PER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단지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열성을 다해서 일해갖고 거기에 불과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나온다고 다시. 아까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다단계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요. 여러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그거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즉,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건 쌩 거짓말이라니까.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이룬 사람들이 자본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본 있게 하는 거는 재벌 3세들이 하는 일이지, 2세들이. 나머지는 다 자본 없이 일을 해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 없이 일할 아이디어들이 수도 없이 떠올라. 나 그거 맘먹고 하면 지금도 하루에 앉아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내가 코엑스 갔더니 거기서 이틀 전에 미용, 국제 미용 박람회가 마감됐더라고.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거? 도대체 무슨 아이템이 새로 나와 있나? 그쪽에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면 이름 국제 붙었잖아. 그럼 국제 붙었으면 거기에 국제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 뭐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한국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와서 사업하겠다고 아이템 들고 와서 그 박람회장의 가운데 비싼 자리 말고 구석탱이에 싼 자리 얻어갖고 직원 한 명 앉아있고 팜플렛도 제대로 못 만든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뒤져보다가 거기에 우리의 시장에 맞고 우리 상품에 맞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거 판권 아무 돈도 안 주고 사와도 돼. 그렇게 해도 사업할 수 있어, 내 거. 그러니까 사업에 아이디어가 없고 뭐 재산,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사업은 자기의 사고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 먹은 것에서 사업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저는 36살이고요. 지금은 감히 이제 회장님 앞인데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클래스 101에서 하고 있는 박형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살다 보면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라고 하셨는데 저도 짧게 살았지만 몇 번 그런 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나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은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슬로건이나 가치가 있기 마련인데 분명히 내가 이거를 되게 굳게 믿고 이제 지평선 아까 보듯이 쭉 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 가다가 분명히 이게 바뀌는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또 이제 뭔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또 지속적으로 그걸 믿게 굳고 아무 생각 없이 가라고 하셔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정하는 거, 자기 목,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란 거는 목표를 정하는 일이고 그 방향, 그것이 그 목, 내가 저기로 가고 싶은 게 맞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내가 이미 방향이 정해져서 저기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냥 그걸로 가면 되는데 저기가 맞는 거야? 이쪽 아니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같은 목표라도.
그러니까 질문에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표로 삼는 건 좀 분명한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방향타가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진짜 20대만 해도 돈에 돈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거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것처럼 또 한번 바뀌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있더라고요 그게 그거 나는 정답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예로 잠깐 들긴 했는데 뭐 내가 사업가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사업가로 성장한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아니면 그게 삶의 궁극적인 가치인가 하는 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다른 재능이 하나 있는 거는 나는 식물을 알아보는 거, 식물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거 눈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럼 어쩌면 내가 학자가 됐더라면 식물 분류학자 정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가치 기준에 내 삶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그것도 지금 하는 일도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가치를 놓고 간다 그러면 그 봉우리를 올라가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여기가만 이쪽 길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결국 올라가다 보면 결국 봉우리 끝에 다들 만나니까 글쎄 그냥 그렇게 고민될 문제인가? 해보다가 안 되면 수정하면 되지. 네. 보통 네.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 안 드니까 네. 해보죠. 뭐 해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최윤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이거 밝히라고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업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불황이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호황인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황도 불황도 상관없는 오히려 불황이어도 더더욱 좋은 경영을 하려면 물론 다들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한 가지 설명해 주시면. 일단 사업 측면에서 불황은 변동성이잖아요. 극단적인 변동성. 이런 변동성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돼요. 모든 변동성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논리 사실. 모든 변동성은 돈의 기회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현실이에요. 그 변동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망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집안 구조처럼 흔들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어디에 돈이 지금 엄청 모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변동성에 내가 피해를 보는 사업이냐 이익을 보는 사업이냐라고 구분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변동성에 노출됐을 때 특히 코로나 이런 사회에 노출됐을 때 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하는 건 거의 없어. 대신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규모가 대형화되면 조금 피해져요. 초대형화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일에서 내 사업이 변동성이 있냐 없냐는 그냥 과거의 예측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이랬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는 방법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다 우리가 이제 주력이 외식인데 외식 기업을 지금 미국은 슈퍼마켓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국은 회전초밥집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장 위주로 돌아가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합병을 할 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합병을 했어요. 그냥 PER로 해서 이 에비타 계산해갖고 같은 기준으로 다 외식이니까 같은 기준으로 넣어서 그걸 다 평가를 했는데 딱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국은 완전 스탑이야.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가게문을 못 열었어요. 거기 직원이 3천 명인데. 근데 미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슈퍼마켓은 다 열어줬잖아요. 식품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식당 다 닫아버렸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식품점 안에 들어있는 식당이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벌어서 영국에다가 돈을 물어주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두 회사가 같은 외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PER로 이런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거란 거를 나도 최근에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회사 데이터 안에 쌓여지겠죠. 그래서
초대형하는 방법 혹은 그냥 지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따로 방법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변동성이 큰 게 전부 다 기아라는 걸 이해하실 때 변동성에 지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사장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데 사장 당신은 하나 빼고는 내가 외부에서 일어난 일 하나 빼고는 다 당신 책임이라고 가르쳐요. 그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고 그거는 국자가나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있어. 불경기, 뭐 정치 변혁, 이런 뭐 사고, 뭐 유행병 이런 거는 왜 이게 내 책임이냐고? 당신 책임이에요. 왜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냐고? 그 사업에 노출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해결할 방법이 나와요. 나 이거 뭐 코로나니까 다들 뭐 매출 떨어지는데 나도 뭐 이렇게 떨어진 게 당연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망하겠다는 소리 똑같아.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외식 기업도 순식간에 변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식당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도시락에서 싹 바꿔갖고 옛날보다 더 커진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지. 저 사람은 그 사이에 돈 버는데 나는 망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뺏었어? 아, 네. 먼저 뵙게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4살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네,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은 제가 그 1인으로 5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막 돈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50대 정도 이후 정도 부자가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차곡차곡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 하다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구분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이게 불편한 건 참을 만한데 불쾌한 건 좀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관점에서는 혹시 그 두 개의 단어에 어떤 그 이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어요. 우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미안해요. 없어요. 질문 길게 했는데 답이 없네. 저 2층이에요. 2층이요? 네. 네,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지수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지금 매출이 엄청 많으신 김승호 회장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러면 할 게 없네. 다시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근데 뭘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뭘 하긴 할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내가 보면 망했고 다시 망한 걸 인수해서 주로 했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는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내가 막 되게 창의력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나는 사업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더 능숙해요. 나 같다면 누군가 망한 회사를 들여다보거나 망해가는 회사에 망해가는 뭐 가게 이런 거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억지로라도 사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업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잘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망하면 저거 망해서 사업하면 안 돼 그러지만 그 망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거든. 그 경영자의 이유일 수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내가 이걸 개선하거나 바꿀 게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대부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할 거는 엄청 많습니다, 정말. 중대 제자들 데리고 한번 저기서 일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한 30명 모였는데 한 1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쓸만한 아이디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업할 게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그 농사 지으시면서 10가지 교훈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거는 이제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 이제 잘라버려야 하는 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잘라버려야 하는 과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와 같은 30, 40대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절대 놓을 수 없고 나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아야지 사업적으로 꼭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성 사업가들한테는 좀 딱한 이야기이긴 하죠. 사업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육아 문제는 아이가 최소한 유치원 이하라면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 가족의 기초를 이루는 데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초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안 늦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 애를 지금 놔두고 사업을 할 정도까지 사업의 가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여자들이 양육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남편을 사업을 시켜갖고 뒤에서 돈을 뜯지. 근데 남편 사업시키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 번 실패해도 그 실패를 감내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으면 성공해요. 사업은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실패 한두 번만 하면은 뭐 이혼하자고 덤비는 사람이면 방법 없죠, 뭐 그거나.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에는 직장인으로, 지금은 초기 사업가로 지내고 있는 이진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회장님이 쓰신 글 중에 지금 저의 현재 목표는 월 3천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딱 10배 더 앞에 두면 이 전에 해내던 그 방법보다 더 쉽게 그 3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 이 월 3천에서 월 3억의 그 시장과 뭔가 그 방법들이 이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점의 회장님이라면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게 지금 바꿔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 목표가 우리가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1년에 30% 성장시키겠다는, 올해에는 30%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올해는 3000%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 이 사람은 뭐 30%가 아니라 30배. 하나는 퍼센테지고 하나는 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두 방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방식을 이룰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 30배가 훨씬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30배를 하는 거는 진짜 개고생하고 열심히 하면 30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30%가 아닌 30배를 이루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고요. 내가 이걸 가게로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매장을 하나 해서 30%의 매출을 오르겠다고 생각하면 그 가게를 더 깨끗이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독려시키고 손님들을 더 잘 맞이해서 막 맛집이 돼갖고 30%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30%가 올라가겠지. 근데 30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식당을 가지고 기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매장을 더 여는 방식으로 이걸 계산할 거라고요.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프랜차이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 맛집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재산이나 능력이나 혹은 지금 재정 상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울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하려면 전향적인 목표가 전향적인 생각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점이 없으니까 고생만 하다가 그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되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평생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가. 근데 이게 열심으로 안 된다는 사람들, 즉 30배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버린다고. 그리고 그 노력의 가치는 오히려 이게 어떤 데 더 쉬워. 더 쉽고 간단하고 영향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